1500점. 아, 한참 모자라. 이거를 하고 와야겠다. 3-1을. 여기는 프리 보너스네요. 지그재그강. 여기 한번 가보자. 여긴 좀 쉽겠지? 아, 그래서 두 개가 한 번에 열렸구나. 마비도 있대요. 뭐, 여긴 약간 늪 같다. 늪지대 같은 느낌의 강이군요. 오! 잉어킹들. 이리 와, 애들. 아무것도 못하지, 너희는. 어, 뭐야, 화잖아. 바등바등. 폭포 오르기 쓰고 싶다. 어, 뭐 얻었다. 다음에 한번 써볼게요, 폭포 오르기. 이 빨간색, 파란색 색깔도 뭔가 의미가 있나? 어, 야돈이다. 폭포 오르기. 오, 옳지. 야, 괜찮아. 몸통 박치기. 물부 짓고 일단. 폭포 오르기. 아, 이거 잘못 썼다. 몸통. 오, 옳지. 어, 어떻게. 아, 옳지, 옳지. 다 있어. 한 번 더. 폭포 오르기 제대로 맞추고 싶은데. 됐다. 야돈들. 일단 크항으로 밀어내고. 돌진. 폭포 오르기. 오, 괜찮아. 한 3분의 1 깐 것 같아. 돌진. 폭포 오르기. 오, 옳지. 거봐, 거봐. 아야, 아야. 한 대 더. 이분이 또 죽으려 그래. 어, 크랩들이 나왔다. 돌진. 돌진 때문에 그런가? 또 맞았어. 다들 EV만 공격하는 것 같아. 일단 한번 해쳐 모으고. 아야, 아야. 돌진하고. 폭포 오르기. 오, 옳지. 죽었다. 한 마리 남았네요. 어, 새로운 포켓몬. 돌진. 아, EV 안 돼. 폭포 오르기. 일단 조심해. 빨리 EV 살아나줘. 폭포 오르기. 아, EV를 버리고 가지마 얘들아. 해쳐 모여. 잠깐만 기다려줘 얘들아. 오, 야도란이다. 안돼, 우리 한 마리 죽은 상태로 시작했단 말이야. EV 근데 살아나봤자 굉장히 약한 상태로 올텐데. 어, 그래도 뭐가 회복이 됐네요. 아까 그 돌 덕분에. 돌진. 폭포 오르기. 좋아, 좋아. 저쪽에서 뭐 쓰고 있다. 무섭다. 몸통 박치기. 옳지. 폭포 오르기. 폭포 오르기 별로 안 좋다. 같은 물속성 길이라. 여기서는 좀 속성이 좀 안 맞네요. 폭포 오르기. 어떻게 EV. 안 돼. 도망가, 도망가. 아이구야. 또 가디만 남았어. 울부짖기. 헤쳐 모여. 얼른 도망가. 못 쓴다. 조심조심. 헤쳐 모여. 도망가, 도망가. 울부짖기. 밀어내고. 헤쳐 모여. 도망가, 도망가. EV 살아난다. 돌진. 폭포 오르기. 돌진. 아, 안 맞았어. 울부짖기. 헤쳐 모여. 얘들아, 헤쳐 모여. 도망가. 몸통 박치기. 오, 옳지. 좋아. 폭포 오르기. 울부짖고. 헤쳐모아, 헤쳐모아. 도망가, 도망가. 가디 뭐하니? 돌진 간다. 돌진! 오, 옳지. EV가 한 방이 강해. 도토리 많이 얻었다. 지그재그강. 야, 근데 발챙이의 선택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 같은 물속성끼리라. 오, 터프니스 스톤 두 개. 우와, 좋은 거 얻었다. 부활했을 때 HP 업이랑 급소 데미지 업. 이거 금색이네요. 역시 이 색깔이 의미가 있는 거야. 모양 바꾸기 굿즈의 효과 발동. 아, 모양 바꾸기도 뭔가 효과가 있구나. 일단 베이스 캠프로. 여기 이 상태에서 EV한테 새로 얻은 터프니스 스톤을 줄게요. 너 저리 가. 이거 이거 완전 좋아. 완벽해. 68짜리 여기에 HP업 들어있으니까 이거 잠깐 빼고 EV한테 좋은 거 줘야겠다. 가디야, 너 쓰던 거 뱉어라. 이거 뱉고. 67, 77, 84가 있으니까 67을 빼고요. 84를 넣고. 가디 맷집파. EV한테
96짜리 주고요. 발챙이. 발챙이는 잠깐만 한 번만 더 데려가죠. 그쪽으로. 아니가 99한테 밀어줘야 되나? 그게 낫겠다. 99를 키우는 게 낫겠어. 기왕 우리가 99를 데리고 있었으니까. 99를 좀 더 밀어주면서. 미안해. 이 빨간색 파란색도 뭔가 의미가 있으려나? 여기다 넣을 수 없어? 그래 그래. 이렇게 색깔이 좀 맞는 게 뭔가 안심이 돼. 이렇게 하고 피에믈린 99한테 82짜리 하나 주고요. 75짜리 하나 주고. 아 지금 가디한테 뭐 없죠? 어택 스톤 없죠? 아 그러면은 99가 68을 먹는 게 낫겠다. 99도 잘 죽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고 가디한테 저 비싼 거 주자. 어? 어디 갔어? 여기있다. 82. 가디가 좀 약하니까 130이니까. 어? 왜? 더블클릭도 안 돼? 무조건 끌어다 놔야 돼? 좋아 좋아. 터치에 알맞겠네요. 이렇게 하면 새 파티 1200점대 됐고요. 가디만 레벨 8이다. 그 다음에 퀘스트는 뭐 된 거 없다. 요리도 두 번 더 남았고. 그럼 갔다 오죠. 아 모양 바꾸기 한번 해볼까? 요거 85개 얻었으니까 모양 바꾸기 굿즈. 우와! 굿즈의 효과. 섬 탐험의 효율성을 높이는 편리한 굿즈입니다. 아하. 아 뭔가 설치를 하면 효과가 있나보다. 다 특수효과가 있으며 모양 바꾸기 굿즈를 획득할 때 자동으로 효과가 발동한대요. 베이스 캠프의 모양 바꾸기 버튼을 통해 베이스 캠프에 장식할 수 있습니다. 와 너무 귀여워. 부스터 쿠션, 샤메드 쿠션, 리자몽 토치. 좋은 건 비싼가봐. 부스터는 빨간 재료 드롭량 올라가고요. 주피스 언더는 50. 두트리오 텐트. 아, 좀 비싸다 근데. 열심히 모아야겠다. 85원 갖고 살 수 있는 거는 제한되어 있네요. 아, 못내 피카츄가 아쉽네. 피카츄로 했으면 조금 더 쉬웠겠다. 전투형이라. 아하.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건 없는데. 사고 싶은 건 없는데. 다들 뭔가 재료업이네. 어? 이거 뭐야? 포켓몬 박스 확장. 동료로 만들 수 있는 포켓몬 최대 수가 20마리 늘어납니다. 아하. 아 그럼 지금은 한 20마리밖에 못 만났는데 늘리면은 40마리를 얻을 수 있다고? 야 이거는 인벤토리 요거는 너무하다. 스톤박스. 아 피스톤도 최대 수가 있어? 아이구야. 야 모아서 이거 사는 게 낫겠다 차라리. 현질을 할 게 아니면. 1200대니까 지금 저기 1500대죠. 우리 99 복구했으니까 지그지그가 한 번 더 가죠. 조금 우리보다 높긴 한데 어떻게든 해보자. 애들이 너무 강해. 어? 발챙이들이다. 발챙이랑 뭔가 처음 본 애들이 있어요. 돌지? 울부짖기. 바람? 바람이 가까이 있으니까 좋다. 바둥바둥. 옳지. 울부짖기. 울부짖기로 쫓아내나. 1대1 좀 하게. 돌진. 옳지. 바람. 바람 어디다 날리니? 울부짖기. 발챙이한테 저런 기술이 있어? 왜 우린 없어? 돌진. 너무 많이 맞았다. 그 다음 어디니? 애들 너무 귀여워. 그 다음은 저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인다. 또 발챙이 때다. 돌진. 바람. 울부짖기. 옳지. 오 좋아. 바람 일으키기가 진짜 좋네요. 이게 잘만 맞으면 에임이 맞추고도 계속 돌아다니잖아. 그쵸. 에잇. 마지막 발챙이다. 한 대 맞아라. 냠. 아 근데 이분이 또 피봐. 마지막 보스는 우와 독파리.
도파리. 왠지 익숙하지 않다 너. 뭐지? 아, 안 맞았다. 바람. 물부짖기. 일단 해쳐. 뭔가 날아온다. 곧. 아닌가? 돌진. 옳지. 물부짖어서 도망쳐. 아, 독을 쏘는구나 쟤. 도파리라서. 다시 한번 물부짖기. 저리가. 야, 해쳐 모여. 못 쓴다, 못 쓴다. 물부짖고. 옳지. 돌진, 돌진. 바람, 바람. 야, 죽지 말자. 해쳐 모여, 해쳐 모여. 아, 저 물이 너무 세다. 물을 한 번씩 쏘는구나. 돌진. 아, 안 돼, 안 돼. 해쳐 모여, 해쳐 모여. 저 또 막고 있는 거 봐. 아, 이브이 또 죽었어. 크앙. 얘는 크앙으로 안 밀리네요. 그쵸. 바람. 동료를 불렀대. 야, 너희도 동료 부를 게 있는 거야? 얘들아, 해쳐 모여, 잠깐. 가디가 위험하다. 울부짖기. 바람. 야, 구구밖에 안 남았어. 이브이 빨리 깨어나자. 돌진, 돌진. 옳지. 어떡해. 카디 빨리 일어나. 제발. 위험해. 도망가, 잠깐. 바람, 바람. 돌진. 옳지. 아, 걔한테 쓰면 안 되지. 뭐 얻었다. 어, 완전 다 막고 있어, 다. 아, 이거 실시간으로 보면서 피하는 게 너무 어렵다. 어, 다 죽었다. 포켓몬들이 힘을 다했습니다. FS 기프트권을 사용하면 도중에 발견한 아이템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아, 너무해. 이거 뭐 하나 얻었는데, 동색이네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딱히 욕심나지 않는다. 아, 이렇게 질 수도 있구나. 전멸을 하기도 하고. 전방에 적합한 포켓몬. 야, 그럼 어떻게 우리? 어딜 갈 수 있는 거야? 모험에 못 이겨도 이거 쳐주는 것 같아요. 한번 한 걸로. 좀 더 높긴 하지만 여기를 도전해봐야 되나? 1500점인데. 아니면 갔던 데를 한 번 더 갈 수 있나? 아, 갈 수 있구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레벨업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약해. 이브이의 피가 너무나 힘들다. 나시도 어려웠는데. 강해 보이는 포켓몬. 이거 해쳐 잘해야 돼요. 돌진하고 해쳐, 해쳐, 해쳐. 아이고야, 빨리 해쳤어야지. 돌진. 아, 안 보였어. 울부짖어, 울부짖어, 울부짖어. 옳지. 해쳐, 해쳐, 해쳐. 어, 아이고야, 또 해치면서 맞는 거 봐. 돌진, 돌진, 돌진. 지금이야. 옳지. 딱 맞았어. 울부짖어, 울부짖어. 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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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쳐. 옳지. 안 맞았어. 뭔가 새싹이 피었다. 몸통 막치기. 바람 일으키기. 울부짖고. 해쳐, 해쳐, 해쳐. 옳지. 이걸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몸통 막치기. 울부짖고. 해쳐, 해쳐. 미리미리 해쳐. 바람 일으키고. 바람, 바람. 해쳐, 해쳐, 해쳐. 이브이 위험하다. 구구가 위험하다. 에이, 몸통 막치기. 울부짖어. 아이고야, 이브이 또 죽는 거 봐. 자, 해치고요. 오, 구구 안 죽었다. 바람. 아, 결국 죽었어. 옳지. 아, 가디가 결국에는 여기 아무래도 풀속성 타입들이 있는가 보니까 가디가 강하네요. 오, 레벨업. 아, 드디어 하나 열렸다. 오, 금색 터프니스 스톤. 좋아, 좋아. 이동속도 업이 엄청나요. 이거 좋다. 이거를 이브이한테 줘야겠다. 부활에, 이거 부활이 붙어있으니까. 이것도 은색인데 괜찮아요. 실버. 이동속도 업에. 야, 이동속도 완전 좋잖아 이거. 이게 완전 스피드셋이네. 좋아, 좋아. 혼란 효과. 자기 자신을 공격한대요. 요리 다 됐다. 아, 여기서도 바로 들어갈 수 있구나. 일단은 이브이한테 가서 EV를 강화시켜줘야겠어. 96짜리 빼버리고 새로 얻은 실버 파워풀. 이거 87도 괜찮은데 103으로 얻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얻을 수 있는데 나. 아, 96 그러면 추가로 차지 뭐. 야, 310 좀 강해졌다 이제. 그리고 가디 말고 가디한테도 잠깐. 99도 이거 터프니스 스톤 하나 찰 수 있죠.
75짜리를 빼고 이 87짜리를 줄게. 너무 잘 죽는다 너. 그리고 가디 8477 괜찮은 거 갖고 있어. 가디도 58짜리. 아 근데 공격력이 너무 낙해. 이대로 가죠. 요리된 거 보자. 누가 왔을까? 어떤 요리일까? 요리가 실패하는 경우는 설마 없겠죠. 열려라 참깨. 어? 네모루루 스프였어 그냥. 설마 또 꼬레시라 오는 거 아니지? 어? 우와! 오 소드라가 왔어.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거 갖고 있어요. 고속이동. 힘을 빼고 몸을 가볍게 해서 잠시 동안 자신의 이동 속도를 증가시킨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에스퍼 타입이 있네요. 거품. 세 방향으로 거품을 발사한다. 이동 속도를 감소시키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 어택이 너무 낮은데 68밖에 안 돼요. 소드라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인다. 네 개나 모아서 얻은 요리인데 또 요리해야겠다. 뭘까?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런 걸 넣으면은 좋은 게 되긴 할 텐데 이들이 귀중한 재료라 이거 하나 넣고 빨간 거를 좀 많이 넣어볼까 이번에? 뷰토리아나 분리 열매 부드럽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랬는데 또 네모루루 스프 나오면은 실망인데 이번에도 4개다. 탐험 보너스라는 게 있네. 1400점 겨우 맞췄어요. 하나 남았으니까 저기 아까 1200점짜리였나? 그거 한번 깨보죠. 아 1300점짜리 여기 있다. 이거 한번 깨보죠. 배터리 회복 30분에 1씩 간다. 아까 누구였어? 이리와 얘들아. 발챙이들. 아 쟤 독돌이 문제야. 몸통 박치기. 야 바람. 오 무지개 얻었다. 이부지끼 강. 몸통 옳지. 아 버섯 줬다. 울부 몸통 바람. 최대한 안 맞는 게 중요해. 아 근데 이브이 벌써 다 맞는 거 봐.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피가 반 이상 깎였어. 이브이야 너무 많이 가지 마. 아둥바둥 바람 울부짖어. 돌진 빨리 하자. 나 맞는다. 돌진 다 이브이만 공격하는구나. 울부짖기 안돼. 해치지 한번. 아니구나. 옳지. 웨이브 클리어. 이브이 또 죽게 생겼다. 시작하자마자 해쳐 해쳐 해쳐. 아 이브이 죽어버렸다. 북 안 맞았고요. 이브 진짜 바람 바람 바람. 얘들아 도망가 도망가. 발동을 하고 도망가면 의미가 없는 것인데 울부 짖고 해칠 준비. 해치자. 지금이 아니었나? 아 지금이야. 해쳐 해쳐. 옳지. 해쳤다가 몸통. 옳지. 바람 바람 좀 쏴줘. 해쳐 해쳐 해쳐. 얘들아 이브이 도망가. 돌진 몸통 박치기 한 번 더. 몸통. 아아 지금 아니야. 해쳐 해쳐 해쳐. 이브이야 바람 좀 쏴줘. 구구야 몸통 박치기. 동료를 불렀다. 울부짖어. 그럼 일단 해쳐. 안돼 동료가 너무 많아. 돌진 간다. 옳지. 아예 잘못 쐈다. 바람 바람 가디 울부짖어서 해치고. 옳지. 돌진 옳지. 아 죽어버렸다. 해쳐 해쳐 해쳐. 지금 아니야. 도망가 도망가. 독을 쏜다. 울부짖어서 저리가. 쟨 저리가가 안 통해. 바람 좀 일으키고요. 옳지. 이 크왕이 한도 안 통해서 이브이 살아난다. 해쳐 해쳐. 돌진 운동박치기 바람. 또 동료 부르기 전에 잡아버려야 돼. 해치자 얘들아. 해칠 때 바로바로 안 해쳐가지고 애들이 돌진도 잘못 썼어.
지금 해체하대 해체하대. 어, 안 쓰네? 지금 쓰는 거 아니었어? 무동박치기! 해쳐 해쳐. 쓸 때가 됐어. 야, 이브이야, 해쳐야지. 뭐하고 있니? 놀진 놀진. 바람 바람, 제발 죽어줘. 아, 죽었다. 옳지. 와, 또 금색 얻었다. 어렵게 이겼네요. 옳지. 99, 오, 스톤 하나 열렸다. 좋아, 좋아. 99도 피통을 늘릴 수 있어. 급소에 맞힐 확률 업, 급소 데미지 업, 부활했을 때 HP 업, 이것도 괜찮은데. 피스톤 리사이클. 재료를 받을 수 있다고? 어, 탐험 보너스 얻었다. 계속 탐험으로써 모비가 아이템을 탐지하는 감도도 좋아져, 아이템을 발견하는 능력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음 탐험 환정으로 특수효과가 있는 레어한 피스톤을 반드시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오, 그래. 다음 탐험은 반드시 성공해야겠구나. 퀘스트 챌린지 네모루루 섬 탐험. 배터리를 회복한다. 이거 아끼죠. 일단 아껴두고 베이스 캠프로 요리가. 아하, 일단은 99가 하나 열렸으니까 99한테 새로운 걸 줘야 돼. 99도 금색 차고 있네요. 나, 아, 뭐야. 급소 데미지요. 거의 비슷하네요. 99를 급소형으로 키울까? 이렇게. 가디는. 가디는 굉장히 일반적이야. 굉장히 일반적인 탱커의 기능을 하고 있어. 이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동업에, 부활 단축에, 심지어 이것도 비슷한 효과죠. 이 두 개의 시너지가 어마어마해. 여전히 잘 죽고 있지만, 죽는 거를 감안한 세팅이죠. 1400점 됐다. 하나 남았네요. 근데 나 1400점으로 깰 수 있을까? 1300짜리 하나 있었나요? 1500짜리인데, 이거 나 자신이 없는데. 축축수 가보자. 보너스 타입 점수가 있었으니까 간다. 야생 포켓몬 콤팡들 돌진하고요. 바람 옳지. 울부짖어서 해치고 때려 때려. 몸통 못 아피다. 콤팡 콤팡. 콤팡이 독을 쓰는구나. EV 또 피해 상태가. 어쩔 거야, EV. 조심조심 하자. 어디야? 아, 뭐야. 단데이 같은 게 있어. 바람 일으키기. 포위당해버렸다. 울부짖어. 해쳐. 일단 한번 해치고. 돌진. 때려버려. 불충이 때리고. 해쳐. 바람, 바람. 바람을 날려줘. 옳지. 몸통 막치기. 한 마리, 아, 두 마리 남았다. 이리 와. 됐지. EV의 상태가. 회복 아이템 없나? 그런 거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뚜벅초다. 몸통. 선빵 필승. 바람 좀 날려놓고 울부짖어서 해쳐 해쳐. 아둥바둥. 때려 때려. EV 맞으면 안 된다. 옳지. 와, 더 많이 나왔어. 자, 쌓였을 때 아둥바둥. 바람바람 보내고 울부짖어. 제발 EV야 맞지 말자. 몸통. 나무에 드지 말고. 마지막이다. 마지막 웨이브 돌진. 바람 울부짖어서 해쳐. EV가 위험해. 아둥바둥 쓸 거야 나. 아둥바둥. 아둥바둥이 공격력은 강해 보이는데 맞추기가 힘들다. 보스는 EV 너무 속도가 빨라서 문제다. 그쵸? 우츠동. 모다피가 그 진화를 하면 저렇게 되죠. 아둥바둥. 옳지. 바람바람. 야, 독을 쏜다 쟤는. 어떻게 아둥바둥 또 써.
제발 빨리 해쳐 한번 해쳐. 도망가. 넌 막고 있어. 바람 한번 일부 짓고. 아 이브이 죽었어 지금. 제 우츠동도 동료를 부를 것 같은데 꼬맹이들이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울부짖음이 통하네요. 바람! 울부짖고 깨어났다. 몸통! 아야야 울부짖고 몸통! 바람! 울부짖어. 해처를 할 타이밍을 모르겠다. 돌진하고 해처 한번. 아 저거 쓸때 해쳐야 되는구나. 울부짖고 바람 한번 날려주고 한번 해쳐보자. 지금이야 지금. 잘 해쳤어. 울부짖고 해쳐야 될것 같은데. 해쳐 해쳐. 카디 피해. 좋아 좋아. 돌진. 오 옳지. 울부짖고 바람. 이브 위험하다. 해쳐. 오 됐다. 해치려고 그랬는데. 어? 뭐 얻었다. 맞아 저거 얻을 수 있다고 했죠 확정적으로. 좋아 레벨업 했고요. 아무도 슬롯은 안 열렸고. 터프니스 스톤 플러스 118. 이것도 급수호 타입이네요. 레벨업과 소켓 1700대 퀘스트 얻었다. 아 아까 그건가? 아 풀타입의 조사 차가운 바위. 이거 바위군요. 다섯 개 맞고 독타입도 됐다. 큰 뿌리 돌아가자. 베이스 캠프 일단은 이브이한테 좋은 걸 줍시다. 역시 주인공한테 몰아주고 싶어. 이게 더 좋을까? 이속이 너무 혼자 높으면은 그래. 이브이가 자꾸 맞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부활이 붙어있어서 좋은데. 아 이것도 HP업 있긴 하다. 그리고 시간은 이 돌이 보정해주니까 급소까지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렇게. 그리고 이 골드스톤을 구구한테 주자. 야 구구도 다 골드야. 이거는 급소가 6.1 6.2 7.6 6.7 이것도 괜찮은데. 요거를 빼고 부활했을 때 HP업 이동속도 차라리 얘가 비행타입이니까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요렇게 한번. 그리고 가리아 너한테도 이거 줄게. 77 빼고 87 넣어주자. 그리고 재활용 67이랑 50이랑 75. 아 그러면은 재료를 받을 수 있다고? 어떤 재료일까? 아 얘네들 주는구나. 아하 그런 거구나. 9개까지 한 번에 버릴 수 있는 건가? 하긴 얘 돌이 그렇네. 여기까지밖에 못 모으니까 20개까지밖에 못 모은다고 했죠 지금. 계산을 잘해야겠다. 1400점짜리 그리고 두 번을 더해야지 요리가 나오고. 팀은 이대로 갈까요 그럼? 지금 이 파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구구가 공격이 하나 더 됐으면 좋을 텐데. 아니야 구구보다도 이 가디가 문제야. 가디가 다 좋은데 지금 속성 때문에 데리고 있는 거지. 얘는 공격이 뭐가 없어. 울부짖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아직 모르겠어. 소드라. 소드라는 어떤 공격이 있었죠? 어딨니? 어떻게 보더라? 아 이거였구나. 거품 발사. 근데 어택이 68밖에 안 돼. 대기 시간도 너무 높고. 다른 애랑 비교해보면 어이? 얘 같은 경우는
이게 180 군화대요. 엄청 차이나죠? 소드라는 약한 애야. 130. 이것도 그래. 강한 편이야. 가딘 어때? 공격력 있어 이거? 아 0이야. 그랬구나 역시. 아 이게 좀 아쉽단 말이지. 돌아가자. 이제 제가 이게 없기 때문에 하려면은 받아야 되긴 하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하다보니까 재밌어가지고 꽤 오래 했네요. 다음 화에 한번 나머지 좀 더 해보고 그리고 모양 바꾸기도 한번 살펴봅시다. 재밌다. 폰으로 하면 정말 재밌겠다. 자 그러면은 아 그리고 냄비를 보니까 4개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냄비가 4개면은 어 그러면 한 번에 모여드는 포켓몬의 수가 굉장히 많겠다. 요리를 여러 개 둘 수 있으니까. 아하. 일단은 보친이라 소음 아쉬웠고요. 다음화 이어서 한번 조금만 더 해보기로 하죠. 재밌네요. 감사합니다.